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1 2024 9라운드 경기 포항 슬러스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맞대결 포항 스틸야드에서 이왕재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의 베스트 11 살펴보시죠. 황희재 골키퍼 백골을 들고 나왔습니다. 완대손 이규백, 이동희, 신광훈 그 위에 4명의 미드필더 백성동, 오베르나, 한찬희, 김인성 그리고 최전방에 이호재와 허용준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인천의 베스트 11 이범수 골키퍼 델브릿지, 요니치, 김현수 정동윤, 은포쿠, 이명주 최전방의 3명의 공격수 박승호, 천성훈, 송시우입니다. 전반전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포항, 화면 오른쪽에 인천이 자리합니다. 자, 오른쪽에 김인성이 오른쪽 코너 끝까지 가봤고요. 정동윤과의 맞대결에서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김인성 선수가 부심을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좀 약간의 원망이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었던 김인성 선수인데요. 나무도 신을 보내지 않았고 찬스죠! 우와! 살짝 벗어납니다. 자, 이우재입니다. 예. 자, 뭐 스트라이커로서 갖출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이우재인데요. 지금도 돌아서자마자 반대쪽 골포스트 바라보면서 가만 때리는 그런 슈팅을 보여줬었거든요. 오른쪽 라인 근처까지 공을 보내줬고요. 다음대로 바로 천성훈이 갑니다. 천성훈이 갔어요. 천성훈 악정면 왼쪽으로 줍니다. 접어서 슛! 파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퍼스트 터치가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밀어놓고 이프로드로 한번 감아봤던 박승호였는데요. 아, 여기서 미스가 나오네요. 에어파이 공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백성동 오른쪽에 있는 김인성에게 축구 들어갑니다. 김인성, 자, 김인성이 뜹니다. 김인성 갑니다. 김인성 슛! 오른발! 맞아버립니다. 네, 그대로 힘실어서 지금 중거리 슈팅을 때려봤었던 김인성이었고요. 박승호 반대쪽으로 가운데 쪽이었는데요. 헤더 떨어지는 공 받아냅니다. 오른쪽에서 민경현 이명주 자 이건 붙여줘야죠. 이명주 올려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헤더 박승호 정면! 정면으로 갑니다. 정면에서 나가는 황진 골키퍼 네. 자 이명주의 크로스가 정말 잘 오지는 듯이 정확하게 들어갔었고요. 네. 어쨌든 유효 시딩까지 만들어봤었던 인천이었어요. 김지면 슬쩍 내줬고 완델손 라인 안쪽 공을 지켜내면서 바로 스루인 던져줍니다. 이호재 자 오베르단 뛰어가는데요. 오베르단보다 먼저 공을 차지해내보는데 어찌나 몸싸움 오베르단과 이명주 그리고 4명의 선수가 엉켜있던 가운데 이호재 뒤로 빼줍니다. 허용준 하지만 전해 주심에 휘슬 자 바로 옐로카드를 오베르단에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김희곤 주심의 제스처는 팔꿈치를 썼다는 거였거든요. 예. 자 오베르단은 지금의 옐로카드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희곤 주심 앞에서 어필을 해봤습니다. 자 아웃스윙 크로스냐 인스윙 크로스냐 자 인스윙이네요. 백성동 올려줬고 직접 깡공이었습니다. 자 볼의 위치는 좋았었거든요. 네. 자 한 번에 빠르게 공을 넘겨줬습니다만 황희재 골키퍼 멀리 나와서 받아냅니다. 자 황희재 일단 돌아서면서 패스를 이어줍니다. 완대손 위험했어요. 자 긴장감이 좀 떨어져 있었던 경기였는데 예. 황희재 선수가 여기서 긴장감을 올려주네요. 그러네요. 포항의 팬들 심장이 아주 쫄깃했었어요. 그렇습니다. 한찬입니다. 한찬이 먼 거리 직접 오른발로 내려봤습니다만 높게 멀리 가버립니다. 경기 자체가 끊임없이 이어졌었던 전반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 추가 시간이 1분인가 저 이번 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먼 거리에서 직접 한번 때려봤는데요. 이제 골키퍼에겐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좋지 못한 인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에서 가슴 바닥구에 이호재 여기서 이범수 골키퍼의 천면으로 가고 맙니다. 자 그대로 슈팅까지 가져가 봤었던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포항과 인천의 전반전 경기가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 화면 오른쪽에 포항이 자리합니다. 바로 높게 올려줬습니다. 반대쪽 길게 헤더 안쪽 줬고요. 조르제 헤더 그리고 백성동의 헤더까지 박스 바깥으로 밀어냈고 이명주 이명주 먼 거리 오르면 슛! 이명주! 자 정동윤이었네요. 정동윤이었군요. 네. 아, 예. 조르제 선수가 그 타겟입니다. 자 지금은 아스프로와 익명의 더블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동이었죠. 자 오른쪽으로 넘겨줬고 제르소 제르소 축구 들어갑니다. 오베르다가 이번에 골을 바로 휘슬이 불렸고 아 오베르다 받아들었었던 오베르단이었는데요. 네. 그것이 후반전에 결국 터지고 맙니다. 아, 지금 박태현 감독도 표정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네.
오베르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이 몸싸움하는 과정 중에 엉켰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는데 네. 자 김희권 주심은요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명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이제 오베르다 선수의 남은 시간 동안 경기를 뛸 수 없게 됐고 아 순적 열세에 빠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의 공으로 이어지면서 오른쪽으로 바로 넘겨줬습니다. 민경현. 자 제르소 높이 올라와서 부고사가 다이빙헤더까지 보여줬었는데요. 네. 자, 그 전에요. 제르소 정말 빠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정말 골라인 아웃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지금 살려냅니다. 다시 오른쪽 민경현. 크로스 반대쪽 길게. 자, 득점에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위치가 지금 옵사이드로 판정이 됐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조르지오 빠져나왔어요.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반대손이 반대손이 반대손 반대손 버린이 직접 내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패스를 돌려보고 있는 인천입니다. 델브리지 먼 거리 왼발 델브리지. 자 델브리지가 올라와서 슈팅까지 때리고 내려가네요. 네. 자, 민경현 여기서 압박해야죠. 네, 자, 그렇죠. 조르지, 조르지. 자, 민경현 김윤성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 보고 있습니다. 자, 김윤성 공을 뺏어냈고요. 갑니다. 반대손. 하찬이, 하찬이, 하찬이 슛! 하찬이!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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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를 맞추는 하찬입니다. 자, 결국에 뭐냐면요. 한 명이 부족하더라도 압박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가져왔었고요. 네. 자, 하찬이가 골대를 맞추네요. 델브리지 왼쪽 주로 공을 줬고요. 막산에서의 약간의 충격으로 신경이 넘어졌고 때려야 돼요. 마리노 정면으로 막아냈던 아스프로입니다. 자 중거리 슈팅 능력이 좋은 이명주거든요. 네. 자 지금 여기서 이명주 선수의 정말 뭐 대포할 중거리 슈팅이 있었는데 아스프로가 머리로 정면으로 막아냈습니다. 커너킥 올려줬어요. 반대쪽 길게 헤더.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 벗어났던 이명주 슛이었습니다. 아, 요 전에는 정말 발등에 제대로 볼을 맞췄었던 이명주의 중거리 슈팅이 있었는데 자, 이게 빗나가네요. 중앙으로 몰아넣고 측면을 열 필요가 있거든요. 자, 박목을 쫄! 아스프로 헤더. 김윤석이 헤더로 무고사, 무고사 돌아서려고 했는데요. 완대손. 자, 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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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무고사! 쳐내지 않고 그대로 잡아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무고상이 좁은 공간에서 슈팅까지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공을 열어줬어요. 조르지가 갑니다. 조르지 자 조르지 앞에 요리치 조르지 자 조르지 웰컴 조르지 옆구멍을 향합니다. 아 조르지가 성큼성큼 뛰면서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줬었어요. 네. 자 마무리까지 짓고 내려오는 조르지입니다. 마무리가 안되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유니치 걷어내도 조르지에게 자 반대쪽 김윤성을 확인했고요. 조르지 직접 자, 갑니다. 조르지 직접 갑니다. 조르지 갑니다. 세 명의 수비 자 깨끗한 슛 이번 골키퍼에게 바로 갑니다. 자 조르지가 판단을 했죠. 본인을 도와줄 동료가 없다는 걸 알았고요. 네. 본인이 기어코 마무리까지는 지어보는 조르지였어요. 그렇습니다. 반대에서 직접 올려줬고요. 헤더 뒤쪽 흘러갑니다. 뒤에서 자 가운데 안돼 합니다. 자 그리고 양 팀은 코너킥과 골킥을 서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네. 자 주심은 이대로 경기를 마무리를 짓는군요. 역동과 감독 하나원의 K리그1 2024 9라운드 경기 포항과 인천의 맞대결. 아, 이 90분의 접전 끝에 결국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